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깨요 그러면 이제 깨면은 아 기도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laughs>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는데 이렇게 식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식탁이 흔들려갖고 아, 먹다가 이거 혹시 이거 조이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 식탁에 조일 수 있게 이렇게 드라이버로 조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꺼내서 드라이버로 네 군데를 쪼이니까 와 이게 식탁이 짱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게 한 20년 됐거든요. 식탁이. 그래서 아, 이 식탁을 바꿔야 되나 했는데 아직도 2 0년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그래요. 저희 그 차가 이 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소양생님이 우리 이제 그때 전주로 강의하러 갈 때였는데, 아, 목사님, 이 차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덜덜덜 거리니까 이거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카트기를 실어서 카트기 바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덜컹덜컹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카트기 소리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카트기를 뺐는데도.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아이거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정비 그 정비사가 딱 보더니 어 아무 이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밑에서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들여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나사가 하나가 빠져서 요게 이 바퀴 축에 있는 것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사를 이렇게 꼈더니 와, 소리도 안 나고 새 차가 된것 같아요. 할렐루야, <laughs>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확 쓰다 보면은 팔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근데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감격하고 너무 즐겁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옛날 그 감격이 아니고 옛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를 조금 조이면 새것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영 안에는 새 영이 있어요. 새로운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산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쪼여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느슨해지면 생각을 쪼여주고 기름칠해주고 좀 바꿔주면은 다시 아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할렐루야 탕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멀리 떠났는데도 돌아오니까 옷도 입혀주고 씻겨주고 가락지도 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처음에 자녀라는 거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도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게 놀라운 일이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구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일본의 총독 같은 사람이죠. 총독까지는 아니지만 예.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보면 말씀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악하다면 내온 몸은 어둠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 크게 한번 봐주세요. 눈이란 의도를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눈은 우리가 보는 대로 걷잖아요. 걸을 때 여기를 보면서 반대쪽으로 걸어? 요 물론 그렇게 운동삼아 걸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걸으면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눈은 가는 방향을 보고야 되고, 만지는 것을 봐야 되고, 먹는 것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뭘 봐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밥을 먹을 때도 주님께 걸어갈 때도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도 주님께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쪼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 초점이 안 맞은 것을 쪼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름칠을 다시 해서 주님이 생각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몰두해야 될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시주길 바랍니다. 하나. 그래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신명기 5 6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발견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마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어 진다는 사실을 깨, 깨,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속한 것이고 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 이기 때문에 만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면 우리의 눈이 단순한 것이 할렐루야. 이 단순함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때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요? 그러면 넘어지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은 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내 모든 온 몸이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을 향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눈이 단순하다면 크게 한번더 하십시다 나의 몸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무엇이 되냐 우리는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은 만큼 밝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에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아에서 2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어두운, 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아멘. 그와 함께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 주님께 초점 맞출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말씀이 깨우쳐지게 될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이 할렐루야. 그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가 사랑의 사랑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또 위로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풍요로운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도 이렇게 갈면 안 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콩을 심는데도 이렇게 심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심는가다 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콩 하나를 재배하는데 콩을 재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100가지는 콩을 재배를 해갖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콩이 있어요. 피더버럭한 사람이 엄청난 콩을 재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빛 가운데 있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복음 12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무어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주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영혼에 구름이 끼어 버리는 거예요. 태양에 보이지 않아요.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험한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쓰나미가 몰려와서 터키랑 그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같치 그와 같이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가웠다고 해서 별들이 안뜬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고정시키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2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길이 예비되고 평탄한 길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시편 89편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을 받게 될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빛임을 받아야만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가 향해서 나간 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에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강물에 떠나려라는 갔는데 구해내니까 보따리 내놓라고 그런대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커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 은혜를 정말 기억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때려봅시다. 단순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채워지는 빛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거룩함 뿐만 아니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서 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아지처럼 빠 뛰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생각할 때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우리 매영이 생각나요. 우리 매영은 소개할 때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laughs> 치유하는 광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바뀌었나 했더니 안 바뀌고 아직도 광선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에요. 이거 바뀌었으면 얼마나 <laughs> 어,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빛이다 이렇게 했으면. 예.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치료하는 광선이 확 임해서 우리를 확치유하는 거예요. 그 병원 같은데 가면은 이. 빛으로 레이저로 이렇게 촥 치유하면은 없어지잖아요. 어떤데 초음파로 착 하면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 확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밝아져야 될줄 믿습니다. 온 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함께 본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빛 안에 거하면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빛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룩한 이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은 마음과 양심이 불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1장 1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빛 안에 거한 사람은 깨끗한데 빛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그냥 더러워 더러운 거야.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용납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 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놀라운 e 시가 있어요. 놀라운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어 u j a h h a 이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수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그 그 말씀에 무엇이 덮여 있다? 수건이 덮여 있어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백성에일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laughs> 왜 그럴까요? 왜 보아도 알수 없어요? 왜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껍질이 비닐이 벗겨, 벗겨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까 얻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껍질,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에 차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은혜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금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을 금식하면 금식하게 되면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수건이 쓰여지고 비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3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별로나 피해야 될지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것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시편 119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심으로 크게 한 번씩 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임하는 것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게시록 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옥에 이 연기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알지 못하도록 어둠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적행을 여니, 여긴 무적행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깨워야 될줄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동차를 만약에 안 조이고 놔두면 어떻게 요 자동차 파산되는 거예요. 식탁이 안 조이면 어떻게 돼요? 식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쪼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둥이 이상해요. 그럼그 기둥을 손을 봐야죠. 기둥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다시,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사귐에 있는 거,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할렐루야 풍요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떠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이 조, 재물을 쌓지 않게 되실,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 내야죠. 그것은 악을, 내가 만약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악을 끼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그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재물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이 채우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필요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기 양식을 위하여 싸워 넣어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식소를 돌보, 돌보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디모대전서 5장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줄 돈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일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라 거야? 아니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불신자도 자기 자녀는 돌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업을 할때 필요한 재물을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쌓아두는 것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 그것도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 겸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왜요? 부자는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10편 52편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왜 부자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목사님 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여해져요? 그냥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가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빛 가운데 걸어가면 은 부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극휼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고 즐거움을 얻고 할렐루야. 풍요함이 따라오고.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0, 20장인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품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본도 봉도,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물과 영광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할 때? 겸손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될. 겸손이란 건 뭐예요?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쪼이는 거예요. 다시 기름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교만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내 마음에 구름이 낀 거예요. 어둠이 낀 거예요. 비닐이 끼어진 거예요. 수건이 덮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건을 벗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닐을 벗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름을 벗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쪽으로 가봤자 좋은 길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향해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서. 크게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는 생명 나무라고 했어요. 지혜가 바로 겸손이. 겸손이 지혜.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혀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쓸데없이 다툼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눌 말씀이 있지만 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번 떼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분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손 들고 주여 세번 부리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